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성남시에 국내 최초로 수소를 생산, 유통, 충전할 수 있는 원스톱 수소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동남북권 400만 인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성남광역정수장입니다. 이곳에선 팔당댐에서 정수장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낙차 수압을 이용해 하루 0.7메가와트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전기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 분해해 하루 188kg의 친환경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린수소는 아예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kg의 그린수소는 수소차 40대, 수소버스 10대를 각각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린수소 발전 설비 옆에는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전용 주차장이 내년 말까지 함께 건설됩니다. 국내 최초로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수소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00여 대 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50%가 넘는 한 600여 대 이상이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더불어 일반 버스의 수소,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용인시는 골프캐디 양성 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으로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늘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이었습니다.